모든 학생이 매일 먹는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은 꿈이 있습니다. 튼튼한 인재가 많은 나라, 국민 건강 지표가 좋은 나라, 그런 나라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 남해 학교 급식이 그 꿈을 향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만의 청년 보물섬 학교 급식을 소개합니다. 남해 학교 급식은 첫 번째, 보물섬 건강 표준식단 표준규격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지역산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적극 사용합니다. 세 번째, 보물섬 건강급식 학습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보물섬 건강 표준식단 표준규격 운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재료 표준규격이란 남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식품명, 원산지, 크기, 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고 1300여 개의 코드와 매칭하여 전 학교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식재료 규격을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표준 규격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준 규격 사용 전은 학교별 각 식재료에 사용하는 규격과 코드가 달라 업체가 식재료 납품 시 납품 오류, 갈등, 반품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표준 규격 사용 후에는 전 학교에서 식재료의 규격과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납품 오류, 갈등, 반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식재료 표준 규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표준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국가가 표준어를 정하여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재료 표준 규격을 공동 검토하고 표준 규격을 공동 사용하는 식재료 규격 표준화를 적용하면 업체와 학교 간 갈등을 줄입니다. 또한 식재료의 안전성, 품질을 확보하여 신뢰도와 학생 건강을 향상시키는 등 청렴한 학교 급식을 만듭니다. 지자체의 직영으로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져서 업무 처리 절차가 간편해졌고 구매 체계도 표준화되어서 학교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급식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섬 건강표준식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양, 기호,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영양교사가 함께 제작한 공동식단이며 두 번째, 학교 급식 점심식단의 적용, 유초등, 중고등 두 가지 표준식단이 있어요. 세 번째, 표준식단은 학교 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식단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영양관리 기준을 토대로 전통식문화를 계승하고 식문화의 세계화 흐름을 고려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잡곡밥, 과일, 나물류는 주 2에서 3회 이상으로 권장하고 가공식품, 절임식품,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주 2회 이하나 금지로 제한합니다. 실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표준식단들 한번 둘러볼까요? 또 한 가지, 백미밥상, 다채롭데이, 수다날, 생일밥상, 세계음식의 날 등 특색 있는 식단도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표준규격과 표준식단으로 운영하는 청년 보물섬 학교 급식 운영은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시행되었습니다. 식재료 규격 표준화 작업은 축산물 규격 표준화 작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7월부터 두 달간 작업하여 9월부터 적용하였으며 농수공산품의 규격 표준화 작업은 2017년 3월부터 1년간의 자료 수집, 표준화 작업을 실시, 2019년 10월부터 자료를 배포하고 적용하여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식단은 2019년 4월부터 9개월간 약 20번의 협의회를 거쳐 제작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표준식단을 적용하여 지금까지 매월 보완 작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전 학교급식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0년 9월부터 12개의 학교가 시범으로 식재료를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계약하여 구입하였고, 2021년 3월부터는 남해 지역 전 학교 30개 교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계약하여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해 학교 급식은 지역산 우수 식재료를 적극 사용합니다. 학교 급식 전 식재료를 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인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합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농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포함한 식재료를 납품받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를 포함한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이로써 학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공급받고, 농가와 지역업체는 소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산 식재료 사용 증가를 위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남해산을 우선 공급하며, 남해산 중에는 친환경, GAP, 일반 순으로 공급합니다. 남해산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도내산, 국내산 순서로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월 잔류농약 및 중금속 322가지의 성분을 20여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학교 납품 전 농가 재배 중 실시하여 기준 미달인 식재료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현재 지역산 식재료 사용 현황은 전체 식재료비의 30% 정도 지역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산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얼굴 있는 생산자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적극 사용을 위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협업이 우수합니다. 남해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재료 규격 표준화와 건강표준식단을 개발, 적용하고, 남해군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업체와 협력하여 기획 생산, 농가 조직화하여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 학교 급식은 지역산 식재료 사용 증대를 위한 제철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표준 식단 속 백미밥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해산 땅두릅에 가진 뿌리 채소를 섞은 땅두릅 채소튀김과 남해 인근 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이용한 우럭 맑은 매운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 다른 백미밥상의 식단 사진들입니다. 남해산 마늘종 생멸치와 고사리, 전복으로 차린 남해 백미밥상입니다. 동협업 사례는 타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밀양, 고성, 거제, 창녕 등에서 사례 공유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남해군과 교육지원청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해 학교 급식은 보물섬 건강급식 학습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보물섬 건강급식 학습 공동체는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함께 참여하며 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월 식단에 대하여 검토, 협업하여 표준식단을 제작하는 표준식단팀, 변동하는 식재료 규격사항에 대하여 매월 현행화 작업을 실시하는 식재료 표준규격팀, 리플릿, 배너, 가정통신문,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는 홍보교육자료팀, 식단 개발, 조리 실습, 레시피 개발 및 자료를 제작하는 식단 개발팀,
자, 이제 보물섬의 학교 급식이 어떻게 학생에게 제공되는지 알려줄게요. 실제 급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궁금하죠? 함께 학교 급식소로 고고! 남해만의 청렴 보물섬 학교 급식 모두 잘 보셨나요? 보물섬 남해 학교 급식은 생각합니다. 학생 건강, 청렴, 지역 상생, 환경 배려를 생각합니다. 표준 식단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선도하여 학생 건강을 지키고 급식 업무 표준화, 심스 시스템 계약, 행정 업무 경감으로 체계적인 구매 시스템을 정착한 청렴한 학교 급식으로 만듭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 안전한 먹거리 소비로 지역 경제 선순환, 지역 상생을 도모합니다. 친환경 식재료 확대, 채식 급식 시행으로 온실가스 저감화에 기여 환경을 배려합니다. 남해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 청렴, 지역 상생, 환경 배려 가치를 담습니다. 생각하는 급식, 가치를 담는 급식, 학교 급식의 미래입니다.